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페인의 산들무지개입니다. 오늘은 날도 춥고 구름도 많이 껴서 좀 따뜻한 미역국을 한번 해서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밥은 흰쌀에 조를 섞은 조밥을 해서 먹도록 하고 고구마와 호박을 이렇게 동그랑땡 해서 먹고 그리고 시금치 달걀 부침을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김치 무쌈 그런 거 등등을 해서 한식을 보통 우리가 먹는 한식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기 산드라 누리야 그리고 사라는 지금 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왜? 아 그러면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자. 이건 스페인에서 구입한 조예요. 유기농 조인데 맛있어요. 쌀과 섞어서 조밥을 해서 먹을 겁니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포장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나는 쌀이에요. 스페인 발렌시아에 논이 많거든요. 알부페라 호수가 있는데 호수 근처가 전부 다 논이에요. 스페인은 유럽 내에 쌀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늘을 까서 잘 다져서 참기름 넣고 쑥 볶아서 맛있는 그 미역국을 만들 예정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우리는 보통 육수를 이렇게 막 끓여놓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육수를 사용해서 미역국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다시가 아니라 멸치랑 다시마가 들어간 육수가 아니라 그냥 채소랑 각종 고기가 있으면 고기 넣고 그렇게 해서 육수를 만들고 있죠. 육수하는 이야기는 제가 어떤 에피소드의 영상으로 한번 올려봤는데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계속 요리를 해 나가도록 할게요. 산돌님이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기둥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시금치 달걀전은 시금치를 기름에 살짝 볶아서 풀어놓은 달걀에 넣어 다시 부쳐주는 거예요. 이거는 스페인식 고구마예요. 고구마. 스페인에서만 주로 먹는 고구마. 잘라서 한번 부어주겠습니다. 좀 껍질이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 다 깎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 달걀전 끝났어요. 이건 제가 최근에 한 김치인데 아주 작게 썰었어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도록 작게 썰어 넣고 어떤 분들은 김치가 정말 맛없게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파란 잎 없고 하얀 잎만 있다고. 근데 스페인에서는 배추를 판매할 때 파란 잎은 다 떼고 속 알맹이 배추만 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런 결과를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의 음식은 이거. 이거는 가지랑 피망을 오븐에 구워내서 잘게 잘라서 양념 올리브랑 소금, 마늘을 넣은 양념으로 한 거고요. 이거는 쌈무. 제가 좋아해서 가끔 만들어 먹어요. 그리고 김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크기로 자른 김치. 이거는 시금치 달걀전. 그리고 고구마 구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미역국. 표고버섯만 넣은 미역국인데 그래도 맛있어요. 자 이제 밥을 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이 밥그릇은 수프 그릇이에요. 크기가 굉장히 커 보이나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적은 양이에요. 이게 아주 얕은 그릇이에요. 어떤 분이 엄청 많이 먹는다고 놀라시는데 한국 밥공기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양의 밥그릇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매체 맛있게 드세요. 이 미역국은 표고 버섯만 들어갔는데 진짜 맛있어요. 누굴까? 사라는 몰라. 누군데? 보통 먹는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집밥입니다. 우리는 뭐 특별히 이렇게 먹는다고 밥 한 숟가락에 고구마 쌈밥. 이제 그냥 그 밥으로 만들 수 있으면 무죠. 시금치 달걀전 맛있어요. 우리도 먹는 거야, 그치? 응. 사라는 시금치 달걀전 안 먹어? 아기 안녕하세요. esa cosa se llama boniato. Boniato. ¿Cómo se dice boniato? Voy a probar boniato. Kog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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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salió algo. Una noticia y yo me decía. ¿Y por qué? ¿Con Nuria? Pues yo tengo un libro de Tolkien. El señor Tolkien, que con todo el dinero que ganó de los libros y las pelis, compró un castillo. ¿Cómo es Saruman? Sí, la torre de Saruman. Oye, me gustó mucho el final del Señor de los Anillos, ¿eh? ¿El Señor de los Anillos o Juego de Tronos? Me gustó. A mí me gustó cuando mató el este. A mí me gustó cuando... A mí no me gusta la larga noche. A mí me gusta el de la cerita. 그런데 쟤네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Ay, los bebecitos.